왜 방구도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잖아요. 달라집니다. 네. 그렇다면은 그치, 입방구도 네네. 뭐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냄새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이 냄새에 따라서 뭔가 문제점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, 있는데, 그래요?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라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입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달짝지근한 그 과일향 내지는 어머! 아세톤 향이 난다고 합니다. 그거는 냄새라기보다는 향기 네. 아닙니까? 그런데 과일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 미화된 것이고 네. 좀 시큼한 느낌의 냄새가 날 때, 이게 당뇨가 있을 때 그렇고요.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후결석이나 편도 결석이 있을 때에는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약간 계란 썩는 냄새라든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간 질환이 있을 때, 간이 안 좋을 때는 뭐가 썩는 냄새가 나고요.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을 때에는 암모니아 냄새, 우리가 수세식, 화장실. 그렇죠. 시큼한 홍어회 같은 그런 냄새가 날 때에는 신장이 안 좋을 때. 자, 그리고 또 위가 안 좋을 때, 위가 안 좋을 때이 식물이 넘어오거나 그 부패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, 음식물 썩는 냄새,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그 냄새가 나게 되면 위가 안 좋아서 위에 질환이 있거나 식물이 넘어올 때 그런 문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분류는 교과서적인 분류이고, 뭔가 냄새가 나는 걸 주변에서 이야기한다거나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약간 전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치과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.